이야, 다이야? 해린턴 승진 축하하네. 아, 이제 해린턴이라 하면 안 되나? 헬펠로 받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근데 이거 0LP인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이번에 고생한 상으로 별소자 스킨 좀 주겠네. 어, 감사합니다. 우유! 저 럭키 다이 스킨! 오마이 어머, 신데이루 하와이 데스! 아, 너무 다 이쁜 거 아닌가?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잡았어! 빨리 전적 검색해! 오케이! 아! 범죄자 검거 완료! 가만 있어! 나! 이 새끼! 이거 교수도 아니면서 지금 교수 행세를 해? 마스터에서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 새끼! 저번에 나가고 전부터 알아봤어! 앰비션은 30년 패를 해도 마스터야! 이 자식! 빨리 벗겨! 아니라고! 벗겨! 빨리 벗겨! 옷도 벗겨! 아, 벗겨! 아니야,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신챔프 연습하다 그랬어! 오늘 주제가 롤 챔피언인데, 일단 최근에 나온 신챔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가장 좀 마지막에 나온 거는 벨베스지, 벨베스. 여기서 보이는 건 비에고가 첫 번째고. 근데 비에고가 처음 나왔을 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라이엇이 이렐리아 한번 손대더니 공격 사거리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더라고. 근접인데? 어, 근거리 대 근거리인데 막 카이팅하고. 개사기 챔피언이었지, 개사기 챔피언. 그 아래 있는 그웬도 그래? 가위 사거리가 좀 더 길어.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다른 애들은 125, 150 이런데 자기들은 이미 그러니까. 팔이 좀 더 길어. 그 25 차이가 엄청 큰데, 그 근거리 싸움에서. 게임 모르지만. 아, 그치, 너는. 아, 팔 긴 거밖에 안 해가지고, 너 125랑 뭐 150이랑 차이점 알아? 난 처음에 이제 비에고 나왔을 때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그웬 나왔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아크샷 나왔을 때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라이엇이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거 나올 수 있는 거 다 꺼낸 그런 그러니까, 느낌? 난 진짜 제가 이레일리아 이런 애들한테 맞들 안 지는 거 보고 난 이거 챔피언이 말이 안 된다. 솔직히 아크샷이랑 비슷한 게 이제 탑에서 쓴다고 치면 이제 퀸이 있잖아. 아크샷으로 가면 돼. 퀸이 있었나? 스도 근데 좀 말이 안 되긴 했어. 그나마 좀 양심 있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앞에서 욕을 드럽게 먹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준 거야.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딱 민성이 말이 맞는 거 같아. 눈치 좀 보다가 다음 챔피언을 또 그냥 미친놈으로 만들었어. 아니 근데 이거 원딜 감수성으로서 제리 같은 이동기 원딜도 필요하긴 했어.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요즘 애들 막 맵 날라다니는데 원딜들만 그 평범한 이동기로 돌아다니면 좀 안 되니까 제리도 하나 이렇게 추가해 준 거지. 아, 나는 근데 솔랭에서 진짜 8대 2 9대1로 다니고 있다가 역전 당한 건 전부 다 상대편에 제리가 있었어. 아니 그리고 얘가 문제가 세트로 다니는 놈이 있어. 유미. 그냥 둘이 합체하잖아? 그냥 바로 게임 나가고 싶어 그냥. 나 아무것도 못해. 벨베스야 뭐 나오자마자 솔랭을 다 파괴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쟤는 좀 난 처음에 웃음 줄 알았어. 벨베스는 처음 나 다들 웃었지. 그냥 가오리. 근데 사기 챔피언이었다 해도 전령 먹으면 게임이 끝났다. 너프도 지금 계속 당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지금 닐라는 지금 영상만으로 사격을 지금 다 듣고 있잖아. 이게 근데 약간 모바일 게임 같은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냈던 캐릭터들이 잘 안 팔리면 다음 거를 사기로 낸다? 닐라 이거 벨베스의 매출액에 따라서 판결자리 적해진다. 예전 구챔프랑 신챔프랑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아, 어느 정도 나냐고요? 그냥 하늘과 끝까지 나죠. 옛날 챔피언들 패시브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판테온 Q, 창을 던져서 데미지를 줍니다. 오, 그냥 진짜 심플했어. W, 적에게 스턴을 겁니다. 뭐 11을 얘네들 패시브 보면 한 줄입니다. 그래 11을 얘기 잘했다. 11을 그 스펠 쉴드 쓰면은 그 스킬 한번 맞고 만화 차는 거잖아. 정말 형편 없어. 그치. 아니 요즘 나오는 챔피언이랑 비교하잖아. 진짜 형편 없는 거야. 요즘 애들이었으면은 막자마자 만화도 차고 체력도 차고 체력도 공속도 차고. 빨라져. 상대방한테 다음 공격 추가 데미지. 그러고 그리고 꼭 신챔 나오면 라이엇이 집어넣는 거 뭔지 알아? 세대 때리면 추가 데미지. 맞아. 세대 진짜 좋아해. 세대 진짜 좋아해. 아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 스킬 같은 거 공격 스킬 두 개 있다가 보조 스킬 하나였나? 막 이런 약간 그런 게 정석이긴 했어. 얘한테 진짜 이 사기 스킬을 하나 줬어. 그럼 다른 거는 좀 약간 밸런스를 맞췄어. 근데 맞지. 요즘에는 모든 좋은 챔피언의 스킬은 하나에 섞여. 그래서 이걸 Q로 만들고 W로 만들고 이거를 E로 만드는 거야. 패시브가 원래 그냥 조금 패시브 칸에 하나였잖아. 근데 요즘은 패시브 칸에 패시브 하나, Q 스킬에 하나, W에 하나. 맞아.
지금 여러 개인 애들 그냥 이렇게 널리고 널렸어. 극혐이다 여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구 챔피언들 중에서 가장 리메이크가 시급한 챔피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챔피언인지? 저는 소나요. 무조건. 소나랑 스킬 컨셉이 거의 완전 비슷한 캐릭터인 세라핀이 이제 신챔프로 나왔다 보니까 소나가 그냥 너무 붕 뜨는 느낌? 소나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 우리 그 할 때는 마우스 그냥 가만히 놓고 QW야 QW야 세라핀은 마우스까지 활용을 해야 된다. 같은 캐릭터인데 난이도 차이가 있다. 그럼 뭐 빌드업 캐릭이야? 소나 이제 조금 마스터하면 이제 세라핀 넘어가겠다. 2차전지 느낌으로? 2차전지. 나는 근데 좀 웬만한 구식 챔피언들은 좀 리메이크 한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우디르? 아니면 말파이트? 우디르는 진짜 좀 해줘야지. 나더스도 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더스 한번 해주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번도 너무 특이해서 안 쓰이는 거지. 쓰는 사람들은 또 쓰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챔피언들이 그래도 어떻게 다 쓰이긴 쓰인다. 그치. 뭔가 좀 버릴 애들은 없지. 굳이 패치 안 해도 되겠는데? 나는 롤에도 쉬운 캐릭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스 포춘. 얘가 상위권에선 절대 안 쓰이는데 하위권에선 되게 많이 쓰인단 말이야. 인기 챔피언이지. 인기 챔피언이라고. 쉽고 단순하고 일단 궁 버튼 누르면 세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까지 굳이 리메이크를 건드려야 할까? 건드리지 말죠. 오늘 뭐 끝난 것 같은데요? 해결했네. 저희 헤파나토스에서 이제 신챔 제안서를 사전에 의뢰를 드렸었는데 익명으로 투표를 해서 1등 하신 분의 아이디어는 라이엇 본사에 번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공개 촬영하겠다. 헬리님 봐도. 네, 너무하네요 진짜. 이거는 선수들이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 일단 챔피언 명은 붉은 다리 협곡의 경비병입니다. 혹시 너 원피스에서 하죠? 이거 무슨 소리야? 나만의 아이덴티티야, 나만의 아이덴티티. 이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 다들 한 번씩 해보잖아. 술을 이제 취하면 꽃갈콩 같은 거로 지나가다가 이제 하나 누워져 있으면 다리 한번 껴보고. 예사 없지 않아. 한쪽만 끼고도 일어서는 건 힘든데 두쪽 끼고 일어서고 일어서 예사 그러니까 왜냐면 난 이 챔피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새 롤판이 너무 통제가 안 돼. 애들이 그냥 게임 던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 챔피언들을 좀 통제하기 위해 만든 거야. 뭐 어떻게 통제를 하는데? 일단 Q 스킬 통제는 멈춰! 야 동자 멈춰라는 건가요? 멈춰 통제하는 거예요. 큐로 정글몹에게 사용할 경우 몇 초 동안 상대는 이 정글몹을 먹을 수 없어. 나만 먹을 수 있어. 아 이거 많이 불먹어가지고 그치 통제하는 거야. 나만 먹겠다. 이거는 대포 미니언한테도 쓸 수 있어. 아군 대포에다가도 쓸 수 있어. 아군 대포한테 왜 써? 일단 내가 먹겠다. 아 근데 네가 다 먹으면 캐리 할 수 있어? 캐리 못할 건데 대포 미니언 나 용납 못하겠는데. 보자고 얼마나 캐리할 수 있길래 이렇게 통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다리 강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네. 야 이거 스킬 설명하자면 한쪽 다리로 제자리에 서서 반대편 다리로 혼신의 힘을 다시 때리는 거야. 아, 그럼 사거리가 엄청 길어? 사거리도 제법 길지. 네가 CS를 다 쳐먹고. 이건 이 스킬. 눈이 멀어라. 상대 시야를 없애는 거지. 실명시키는 거야, 실명. 근데 얘 무빙은 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시야를 차단했는데 얘가 그냥 뒤로 걸어가는데 너는 시즈버그 받고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서 있으면 너무 많이 너무 가는 거는 얘가 하는 건 뭐야? 그 실명 걸고 얘 시즈버그 받고 뒤에서 오는 탱크 미니언 먹는 거야. 돌아가. 아니야, 궁극 기계를 봐야 돼. 궁극까지 봐야. 내 부역이야. 내 부역이야. 내가 만든 세상이야. 아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컨셉이 그런 거야. 내 부역을 하면은 발동해서 두 개를 깔아가지고 다리 강화를 할 수 없는 거야? 뛰어올 깔콩이 없잖아. 나 거기까지 생각 못 했어. 우리 진짜 나이 서른 먹고 이거 하는 게 너무 좋다. 다음은 빠른 변형의 실제 구사연입니다.
자크? 아니지, 이거는 자크잖아. 이거는 약간 모티브, 오마주 뭐 이런 오마주 아니야, 이거는 차이가 있어. 돈 내야 될 것 같은데. 난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일단 만들었고. 아, 그분을 생각했다. 내가 스토리까지 자세하게 짰다고. 진짜 쓰레기 같아. 자크의 몸에서 떨어진 그 액체 있지. 아, 그게 이제 공허로 들어간 건데 왜 들어갔냐? 강타를 쓰기 싫어서. 나 이제 라인전만 가겠다. 라인전. 그리고 큐스켓. 공허의 바운스. 공허의 바운스. 이거는 아 너무 공허해. 이 챔피언은, 이 챔피언은 피지컬이 필요가 없어. 나 미칠 것 같아. 이 챔피언은 그냥 가만히서 점프를 하면은 오른쪽에 스케이트보드 있지. 그만큼 이제 침묵 왼쪽 무초가 걸리는 거야. 점프 한 번으로 이 정도의 그리고 솔직히 길가느라고 힘들었거든. 증가. 그다음에 기본 성격으로 뭐 간주되지 않는다. 이거 만들어 힘들었는데. 왜 일이야? 너무 많이 주면 또 욕 먹잖아. 너무 적게 준 거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뭐 아, 수치 조정하라고. 조정하고. 아, 그리고 두 번째 스킬. 뭐 하는 거야? 아, 나 저거 너무 힘들었어. 저거 저 젤리를 피드님이 사와주셨는데 저게 아예 흘러내리는 거야. 아니 근데 피드님 얘는 왜 대사 넣으라고 안 했어요? 이게 컨셉이야. 말을 못해? 그럼 말 못하고. 너 대사 넣으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말 못한다고 하는 거야. 저 눈물이 있잖아요. 전 챔피언이 대사가 없어요. 그 이게 공허의 물질인데 말자랑 W 있지. 말자랑 W인데 말자랑 W보다 두 배 정도 세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무한이다. 그리고 주변 미니언의 공격력도 상승하고 공격 속도도 상승. 나는 빨간별 거는 높게 사는 게 요즘 챔피언 트렌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스킬 봐봐. 원래 스킬 올리면 화면 가려야 돼. 쳐야 돼. 이건 뭐야? 이 스킬. 이 스킬. 오케이. 이거는 공격력 같아 보이지만 타겟팅이야. 공허 물질을 던져 데미지를 주는 건데 이것도 같은 말자. 내가 말자한테 좀 많이 따왔어. 이거 표절 아니고 오마주인데 공허 물질을 던져가지고 이게 부착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도치 데미지를 입고 이게 터지잖아. 터지면은 한 대상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대상. 여기서 세 개 해가지고 여섯 개. 이거는 나오면은 정복을 그냥 뒤엎겠네. 요즘 챔피언 트렌드 아니에요? 또 아무무를 보고 배웠어? 진짜 아니에요, 오마주예요. 이게 아무무의 궁극기인데 이거는 좀 더 스킬 사용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 팀한테 붙이는 거야. 그 우리 팀이 상대방한테 체력을 뭐 깎았다 그러면 그 점의 스킬이 옮겨 붙어서 거기서 이제 승부를 하는 거야. 그냥 완전 상위호 아니네. 아니죠. 뭐 스탯 쪽으로 조금씩만 뭐 깎으면 됩니다. 그나마 되게 괜찮았어. 나머지 두 명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고. 진짜. 와. 이제 내가 설명할 시작이구만. 잠깐 역해예요? 금발 뷰티 초색실에 판타지 게임이라면 정통적으로 있어야 할 엘프 궁수가 없지. 프렐류드, 애쉬 이런 건 이제 워낙 옛날 챔프잖아. 그래서 스토리 어느 지역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숲속에서 이제 엘프 종족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참가했습니다. 일단 큐스킬이야. 원딜이라면 딜스킬이 있어야지. 야 이거 왜 본 것 같은데 이거. 야 세 보인다. 저 궁극기 아니야? 스킬 이름 슈슈슈. 일직선상으로 화살을 세 발 빠르게 발사합니다. 각 화살마다 온힛 효과가 발동돼. 쿨타임은 짧아. 평타. 평타. 두 번째는 패시브지. 포커스. 적에게 평타 세 번을 맞추면 적이 아파합니다. 발동되면은 내 공속이 더 빨라져. 그리고 추가 마법 피해를 줘. 상대한테. 누나는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신챔프니까. 신챔프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너프 안 되게. 왜? 어디서 본 거 같아? 진짜 표절이다. 샥샥샥 뒤로 후퇴하면서 화살을 세 발 쏩니다. 근데 얘는 잠깐 동안 무적이 돼. 왜냐? 신챔프니까. 세 발을 쏘잖아. 패시브 적용돼? 되지. 신챔프니까. 대신에 후퇴를 살짝
조절하기만 하면 되잖아. 변신해서 튀어나오면 추가 데미지를 줘. 그리고 일정 시간 내에 키를 따면은 재은신 들어갑니다. 스킬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머리에 안 들어온다. 짧아가지고 읽기도 싫잖아. 스킬 명도 근데 좀 그래. 쓱사. 진짜 나왔어요 스킬. 해설자들 야 쓱샤. 유니큐도 슈로롱 타니까 무시기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 겁니다 이제. 네. 저는 오른 동생의 서준입니다. 챔피언 명은. 오른 동생 같지 않은데요? 왜 오른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프렐류드 출신으로 자 오른의 하락을 못 이기고 서른의 희망이 되기 위해 등장했어요. 필수 킬이죠. 네. 검 쓰는 캐릭이네요. 서른 이상을 위한 챔피언이니까 스킬이 단조로워야 돼요. 일치선상으로 경기를 날리는데 1라운드 큐스킬이랑 정말 비슷해요. 맞았을지 상대는 기절을 받고 맞추면 피해복까지. 리턴이 엄청 크네. 에이, 근데 그치. 그 정도 리턴 없으면 섭섭해 요즘에. 자신을 보니까 아버님 내 주변을 못 모이게 하는 거. 사회 자체를 좀 들템으로 했기 때문에 좀 반응 스킬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스킬 사용 시 2초 동안 무적. 끝난 후에 심지어 주의 장판 슬로우가 생성됩니다. 오리아나 궁처럼 상대를 땡겨오는 효과까지. 혹시 내 땡길 때 딜이 있나요? 한번 넣어볼까요? 절대 던지? 이런 스킬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병력기 가능하고요. 저질부를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 시 실드 이속 중다 해가지고 EW 콤보 싹 가능이죠. 나름 연계까지. 카메 궁 뚫어요? 밖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한번 물어볼까요? 뚫을 수 있을지도. 남이 나온 챔피언이 뚫는 게 맞아. 뚫어야 돼 이거. 아 그치 그치. 카밀궁처럼 못 벗어나고 평타 강화 플러스 자르반처럼 여러 명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대처럼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자기가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다른 공간으로 끌고 감. 하지만 끌고 간 인원당 능력치 10%씩을 뺏어요. 근데 그래도 3명한테 뺏어봤자 30%고 그런 전력이. 그러기 위해서 절대 방어 더블. 여기까지 신챔 제안서를 잘 봤고요. 투표를 한번 해서 1등만 본부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챔피언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겠다. 헬리오스로 접을 거예요. 자 오늘 챔피언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뭐 어떠셨나요 다들?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없네요. 기억에서 다 지워버려가지고 그냥 라이엇이 나름 그 밸런스 같은 것도 잘 맞추는 것 같고 특히 챔피언의 특성 같은 걸 잘 살린다. 결국에 신챔프가 나와야 새로 즐길 거 있고 계속해서 나와주긴 해야 된다. 오늘은 챔피언에 대해서 프로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또 많이 적어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협박 라이엇! 안녕! 아 보셨어요? 헬리오스 맞지 맞아. 헬리오스가 근데 뭔지 기억도 안 나. 뭐 다 발에 꼬꼬꼬꼬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야. 아 이거 그게 1등 했다고요? 저희 그 저게... 너무 재밌던데 난. 너무 재밌다. 아니 이거 아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뽑힌진 모르겠지만 저의 그 협곡의 경비병이 나오게 된다면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챔피언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